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유명 장미향수 리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장미향 향수들을 카테고리별로 리뷰를 해볼게요. 생화장미, 달달한 장미, 중성적이고 어두운 장미, 화사하고 대중적인 장미, 이렇게 4개 카테고리 향수로 나눠서 간단 명료하게 소개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레드로즈는 붉은 생장미에 코를 박으면 날 것 같은 향입니다. 제품 설명에는 장미와 잎, 약간의 레몬이 첨가됐다고 적혀있는데요. 저는 레몬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고 장미 꽃잎과 싱싱한 풀 줄기 향만 나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은 정직하고 깔끔한 생장미 향이고 생화 특유의 약간의 쎄하고 꼬릿한 느낌까지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고 자연적인 향이고요. 가장 생장미 향을 잘 구현한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생장미 바이브지만 꼬릿함 없이 예쁜 장미향을 원한다면 폴스미스 로즈, 딥티크 오로즈, 블리 다마스크 로즈를 추천합니다. 셋 다 핑크빛의 장미꽃에 가벼운 풀향기가 섞여서 청순한 생장미향이 나는 향수예요. 블리 다마스크 로즈가 약간은 딥한 향이라서 클래식한 이미지고요. 딥티크 오로즈는 맑은 로즈향으로 시작했다가 부드러운 머스크향과 살짝 달달한 잔향으로 마무리되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오로즈와 거의 비슷하면서도 좀 더 프레쉬한 장미수 같은 향이 폴스미스 로즈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생장미 향수는 청순한 느낌이고요. 좀 더 풍성하고 고혹적인 생화향으로는 프레데릭 말 윈로즈가 있습니다. 뿌리채 뽑혀진 완전한 장미를 한가득 모아둔 듯한 씁쓸한 풀과 흙이 섞인 장미향입니다. 확실히 고급스러운 향이긴 하지만 이게 쿰쿰한 와인에 절여진 장미향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서 가끔 생화라기보다는 비싼 향수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로사 가데니아는 핑크빛 장미의 꽃잎만을 따서 달달한 우유로 만들었을 때 날 법한 향, 뽀얀 질감의 장미 우유 같은 향인데요. 종종 이 향을 바나나 킹 냄새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다운 유순한 장미 비누 향에 가데니아 바닐라 머스크가 잘 조화된 향수로 받아들여집니다. 로즈잼은 흑설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에 장미들을 넣고 타기 직전까지 졸이면 날 것 같은 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약간 찐 고구마처럼 고소한 냄새도 살짝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러쉬스러운 달달함이 가득 묻어있는 장미향입니다. 오로즈 오드 퍼퓸은 오로즈 오드 뚜알렛과 향의 차이가 꽤나 큽니다. 오로즈 오드 퍼퓸은 오로즈 오드 뚜알렛의 장미향에다가 달달한 리치의 냄새가 더해졌고요. 장미 정원이 연상되는 푸릇푸릇한 그리너리 향과 캐모마일 향도 함께 납니다. 오로즈 오드 뚜알렛과 룸브르달로의 중간 지점에 있는 향 같기도 하고요. 굿달파리 로즈 폼폼의 더 자연적이고 중성적인 버전 같기도 했습니다. 패션 향수 중 장미향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꿀로의 오드 퍼퓸. 고상한 장미 비누 향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저는 여기서 장미뿐만 아니라 프리지아, 목련, 피오니 등의 다른 꽃들의 향기도 꽤나 많이 느껴져서요. 로즈드 꿀로에가 좀 더 장미향에 집중한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로즈드 꿀로에는 앞서 소개한 폴스미스 로즈, 딥티크 오로즈와 비슷한 향이에요. 예쁘고 쉬운 장미향인데 오로즈나 폴스미스 로즈보다 약간 더 파우더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라로즈는 깨끗하게 씻고 아주 촉촉하게 스킨케어까지 마친 사람이 장미를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을 때 날 것 같은 냄새로 느껴집니다. 되게 투명하고 맑은 느낌의 향인데 어딘가 모르게 따스함과 포근함도 있어요. 크게 독특하진 않지만 대체 불가한 장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즈 폼폼은 스파클링한 로제 샴페인 같은 향으로 시작했다가 달달한 라즈베리 주스가 섞인 듯한 장미향으로 이어지고 차분한 머스크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영한 바이브와 우아함이 공존하는 장미향을 찾는다면 추천합니다. 로사 노빌레는 생화 스타일 향수와 장미 비누 스타일의 향수의 중간 지점에 있는 향수라고 느껴집니다. 물에 담가놓은 장미 몇 송이의 장미 꽃잎만 떼다가 향수로 만든 느낌이에요. 장미의 줄기라던가 잎 같은 건 잘 안 들어가고 꽃잎만 들어간 인공적이지 않은 장미 향수 같아요. 딥티크 롬브르달로의 순한 맛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루나. 상큼한 레몬과 오렌지 향으로 시작해서 시원한 생장미 향과 은은한 자스민 꽃향기, 씁쓸하면서도 신선한 풀향기로 이어지는 향수입니다. 신비롭고 샤랄라한 프루티플로럴 향이면서도 은근히 중성적인 뉘앙스도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와요. 포트레이트 오브 어 레이디는 뿌리자마자 스파이시한 패출리 향이 퍼지면서 절에서 향 피우는 냄새도 함께 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크하다는 이미지를 받게 되는데 슬금슬금 느껴지는 장미향에는 라즈베리 향이 섞여 있어서 의외로 달콤합니다. 분위기 있는 음영 메이크업과 잘 어울릴 향수라고 생각해요.
롬브레달로는 가시도 친 검붉은 야생 장미와 거친 풀잎을 통째로 으깬 뒤에 진득하고 달달한 블랙커런트를 뿌린 듯한 향입니다. 장미 향기가 지배적이라기보다는 토마토 꼭지 냄새 같은 풀향이 많이 나는 편이고요. 촉촉한 기운이 있어서 비 오는 날에 뿌리는 향수로도 유명합니다. 로즈 오브 노맨즈랜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됐던 간호사들을 기리기 위해 탄생한 향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메디컬한 냄새가 섞인 장미향이 납니다. 병원이나 치과에 가면 나는 소독제 같은 향이 살짝 나는 듯한 서늘한 장미향이 나요. 하지만 난해한 향은 아니고요. 과하지 않은 베리의 달콤함과 시크함이 있는 장미향을 예상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시향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